아이들이 상상하는 미래 직업은 어떤 모습일까요? 한국 폴리텍 대학이 미래 내 모습 그리기 대회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로 탐색 기회를 마련했습니다. 앵커 리포트입니다. 뉴 AM을 타고 시민을 구하는 소방대원부터 AI 동물 사육사까지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 직업은 더 다양해졌습니다. 폴리텍대는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미래 내 모습 그리기 대회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. 이번 대회는 만여 명이 참가하며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. 처음 참가했는데 너무 큰 상을 받아서 기분이 너무 기쁘고 놀라고 떨려요. 꿀벌이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꿀벌을 더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어서 꿀벌 수의사를 그리게 되었습니다. 특히 올해는 전통 직업군이 아닌 새로운 직업이 다수 등장한 게 특징입니다. 4차 산업 확산,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에 따른 변화상이 반영된 겁니다. 미래 세대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작품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꿈과 상상력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.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저희 폴리텍도 이러한 학생들의 꿈과 상상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. 우수작은 내일까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KG 하모니홀과 아트스페이스 선에서 무료로 전시됩니다.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.